자, 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검출기에 대해서 정지한 좌표계에서 관측할 때, 정지한 사람이 관측할 때요. 광자 A와 B시죠? 그 다음에 입자 B가 검출기로부터 사광년 떨어진 점 P점을 동시에 지나서 A는 속력 C로 가고요. B시니까. B는 속력 V로 검출기를 향해 각각 등속도 운동하며, 아, 뭐 이렇게 길어. A는 B보다 1년 먼저 검출기에 도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정지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거리가 움직이진 않죠. 얘네들이 운동하고 있잖아요, AB가. 그러니까 이 사광년이라는 이 거리 있잖아요. 사 라이트 이어라는 이 거리라는 것은 정상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거기서 빛은 어떻게 되냐면 C라는 속도로 운동하죠. 그러면은 이 광년이라는 건 뭐냐면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진행하는 거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광년이라는 건 어떻게? 4년이 걸리는 겁니다. 4년. 이해 가죠? 자, 그런데 이제 B를 한번 볼게요. B.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사광년이라는 거리를 갖다가 어떤 속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A가 관찰했을 때 지금 A는 4년이 걸렸죠. 그런데 A는 B보다 1년이 먼저 검출기에 도달했다니까는 B가 1년이 더 늦게 도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구했던 게 4년인데 얘는 그러면 5년이 걸리는 거죠.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요걸 보면, 자, 사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4년이다. 이 얘기죠. 근데 마찬가지로 사광년이라는 것은 어떤 속도로 5년이라고 한다면, 여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5분의 4C가 들어가면 되죠. 5분의 4C는 0.8C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0.8C로 운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낸 거예요. 자, B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관측하는 물리량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B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관측계에서, 좌표계에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B의 입장에서 볼 때란 얘기예요. B가 볼 때, 그 다음에 얘네들의 해석을 한번 보자 이 얘기죠. 기억부터 볼게요. P와 검출기 사이 거리는 사광년이라고 그랬는데, 정지해 있는 사람 볼 때는 사광년이 맞지만 정상이지만 B가 볼 때는 지금 얘네들 공간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출기가 달려오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비정상 거리가 돼야 되겠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광년보다는 어떻게 돼? 짧아져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P가 B를 지나는 순간부터, P가 B를 지난다는 순간은 이제 B가 이게 지나간 거니까 이제 출발하는 순간이라는 얘기고, 검출기가 B에 도달할 때까지, 이제 검출기에 이제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B 입장에서는. 걸리는 시간은 5년이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결과적으로, 우리 여기서 봤죠. 사광년이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했지만, 정지한 사람 입장에서 0.8C로 지금 얘가 광자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니, 광자가 아니라 입자 B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0.8C로 갔을 때 5년이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요. B가 봤을 때는, 자, 어떻게 되냐면, 이 공간 자체가 운동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 비정상 거리죠. 그래서 이 사광년보다 어떻게 된다?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거를 자신의 속도 0.8C로 되니까 어떻게 되냐? 5년보다는 어떻게 되나? 짧아져야 되겠죠. 얘가 줄었으니까 얘도 줄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년이 아니라 5년보다는 줄어야 된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검출기의 속력은 자신의 속력과 똑같죠? B의 속력, 상대적인 속도니까 자기가 0.8C로 가는데, 그렇다면 검출기가 0.8C로 오는 걸로 보이니까 정답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